교수님, 척추 전방 전이증 의심 증상과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척추뼈와 척추뼈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뼈가 있는데 그 연결고리뼈가 선천적으로 끊어져서 발생하는 분리성 척추 전방 전이증과 또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척추 후관절이 약해져서 척추뼈가 서로 어긋나는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습니다. 척추의 불안정증이 발생하여 주로 요통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는 척추뼈가 어긋나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하지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어 다리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의 치료 방법은 분리성 척추 전방 전이증과 퇴행성 척추 전방증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분리성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는 척추 불안정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척추를 고정시켜주는 척추골 유압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의 경우에는 신경관 협착증이 주된 병변이기 때문에 우선은 신경관을 넓혀주는 후궁 감압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척추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척추골 유압술까지 시행을 하게 됩니다.